거센 물결이 잠시 풀리는 듯 싶더니 다시 풍랑특보입니다. 제주도 먼바다부터 시작되고요. 밤에는 전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낚시는 당연 어렵습니다. 대부분 포인트에서 매우 나쁨이 나타납니다. 먼저 서해안인데요. 북하도에서 보통을 보이지만 바람이 강합니다.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나머지 포인트는 바람이 더 강해져 위험하겠습니다.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포인트에서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 정도로 불겠습니다. 낚시는 물론 해안가 산책도 피하시기 바랍니다. 동해 남부 포인트도 말썽입니다. 포항의 경우 초속 23m까지 바람이 부는데요. 이 정도면 지붕의 기와가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. 출조는 당연 어렵고요. 나머지 세 포인트도 역시 힘들겠습니다. 풍랑주의보가 시작되는 곳인 제주도도 파고와 바람이 강합니다. 갯바위 포인트에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겠습니다. 바다가 얼른 기분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진 실내에서 안전하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.